정말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그런 통증이에요.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아, 것처럼 진짜요? 아픈 페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통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진짜 이 통풍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통풍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통증이에요. 어떻게 아파요? 대부분 발가락이나 발 쪽으로 많이 통증이 오는데요. 네. 걸을 수 없게. 그리고 이게 페인이 어떤 페인이냐면, 저 일하는 곳도 이 통풍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잘못 걸어서 오시거나, 막 엄청 진짜 심하게 부어서 오세요. 붓고 바늘로 찔르는 것처럼 아픈 그런 통증이에요? 네. 자, 그발 부분이 정말 뭘로, 정말 샤프한 걸 찔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통풍은 정말 관리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정말로, 정말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무서워요. 네, 그 정도로 아프니까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그 통풍이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네, 통풍은 유전적 원인이 제일 큰데요. 우리 몸에 요산이 많을 경우에 통증으로 나타나는데요. 요산이 뭐예요? 원래 몸에는 요산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우리 몸이 스스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산을 브레이크다운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산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계속 남아있어서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두 번째 많은 이유는 요즘은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식단, 또 몸에 당이 많으면 요산을 쌓이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통풍이 우리가 먹는 치맥, 그것 때문에 올수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면 통풍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도 통풍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기름진 음식 중에 그냥 모든 기름이 많은 음식이 아니고 네. 튀긴 음식이야. 그런 기름진 음식이라는 게 고기의 그 지방 기름이 아니고 그 튀김의 그 기름 많은 그런 기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또 몸에 요산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퓨린이 가득한 음식이에요. 퓨린? 네. 퓨린은 요산을 만드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요산이 높으신 분, 통풍 환자한테는 정말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네.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스스로 브레이크다운을 못해서 요산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퓨린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거예요? 네, 퓨린이 많은 음식들은 육류에 많이 있고요. 또 육류의 장기, 간, 대창, 막창, 곱창. 대창, 막창, 곱창에 높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 많이 먹으면 통풍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릭 애시드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요산을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음식들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또 요즘 분들이 많이 드시는 늦게, 네. 야식. 야식을 하시잖아요. 야식하면 떠오르는 음식들 있잖아요. 치킨, 치맥, 족발. 족발, 네, 보쌈. 그런 것들이 정말로 퓨린이 높기 때문에 내가 통풍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요산을 잘 배출시키지 못하시는 분이 육류를 드시는 걸 피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같이 먹는 술은 어때요? 네, 술이 빠질 수 없죠. 술도 요산을 높이고 또 간까지 무리를 주니까 내가 통풍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요산이 높을 때 혹시 내가 알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네, 피검사를 통해서 요산 레벨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내 수치가 좀 높아도 어떤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방을 위해서 좋은 영양소들을 챙겨 드시면 통증이 오는 거를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통풍은 우리의 관절과 다른 조직에 모노소디움 유레이 크리스탈이라는 성분이 침착이 돼서 생기는 건데요. 네. 그러면 바늘 모양처럼 뾰족하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침착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아프겠네요. 네. 정말 생각해보세요. 발에 막 아, 바늘이 막 찔른다고 막 생각하면 돼요. 고슴도치 그걸로 자, 그런 뾰족한 걸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칼로 막 자리를 찔린다고 생각해요. 아, 무서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잔인한 고통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모르는 통증. 통풍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제 이름이네요. 네. 체리예요. 탈 체리인데요. 탈 체리는 그런 단 체리가 아니고 네. 좀 떫은? 응, 떫은. 그런 체리에서 온 영양소인데요. 보통 평소에도 타르트 체리 하면 항산화가 가득 들은 열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통풍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탈체리는 안토시아닌과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한데요. 이 항산화제인 탈체리는 염증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 그리고 탈체리는 바이타민C가 높아요. 비타민C는 요산을 낮추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체리 드시면 통풍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통풍이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받는 고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탈체리는 요산을 낮춰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평소에도 막 통풍의 증상이 없는데 요산 수치만 높게 나오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진짜 타르트 체리를 먹으면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를 동시에 얻어서 요산을 낮춘 데 도움을 주는 거네요? 네, 진짜 최고예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통풍 치료제로 진짜 많이 쓰는 게 탈체리예요. 그러면 통풍 걸리신 분들이 몸에 바늘같이 생긴 그런 결정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를 타르트 체리가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분해를 시켜줘서 요산이 낮춰지게 해줘요. 두 번째로 통풍에 도움되는 영양소로 브로멜라닌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통풍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브로멜라닌은 파인애플에서 나온 효소인데요. 통증도 관절염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에. 네. 염증을 브로멜라닌이라는 성분이 잡아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브로멜라닌이라는 성분이 통풍 있으신 분들의 염증을 다이렉트로 잡아서 낮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로멜라닌은 자연 진통제로도 여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브로멜라닌은 요산과 염증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효소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요산도 낮춰주고 특히 브로멜라닌은 통증까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로는 정말 유명한 오메가3 생선 지방산인데요. 이거는 우리 통풍 걸리신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오메가3는 Essential Fatty Acid,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오메가3는 몸의 염증이나 염증은 다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지방산이에요. 이 오메가3가 낮으면 염증이 확 올라가요. 그 염증을 놔두면 통풍이 왔을 때 더 심하게 고통이 나타나는데요. 아, 그러면 염증이 높기 때문에 더 고통이 두 배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는 염증도 낮춰주지만 또 관절에 윤활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부드러운 관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정말 오메가3는 제가 계속 유나쌤이랑 같이 찍다 보니까 느낀 게 진짜 우리 몸에 필수 지방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염증도 없애주고 특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 그래서 진짜 먹어서 우리 피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도 낮춰주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통풍에 도움되는 세 가지 영양소는 언제, 어떻게 몇 번 먹어야 돼요? 유트리덤 메탈 체리는 하루에 하나, 두 번 드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통풍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신 분들은 하루 두 개,
두 번 드시면 되고요. 식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브로몰린도 식전에 하루에 한 개, 두 번 드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신 분들은 두 개, 두 번 드시면 돼요.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는 하루에 한 알, 두 번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영양소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요산도 낮추시고 통풍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먹으면 틀려요. 드셔보세요. 찐!